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IMPTO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모든 걸 태우고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헤드라인을 뽑아오셨습니다. 예, 그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예,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전기차 지하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전기차가 가진 게 죄냐? 왜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매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이 주차 문제가 이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입하신 분들께서도 사실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정부 장려 정책에 의해서 사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데 이게 무슨 죄냐라는 또 볼멘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사회적인 논쟁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 전기차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재도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예, 그 소방 당국이 그 확인한 피해 차량만 140여 대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라고 합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이제 각종 배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다 녹으면서 이와 관련된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예. 뭐 아직 정확하게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전소된 차량 72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외제 차량이 좀 상당히 있어 갖고 예. 뭐 일각에서는 피해 금액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기차 공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좀 난무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지금 글쎄요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전기차 화재의 발생 이후에 이제 불거지는 이 어떤 이 주차 갈등 사태가 예.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에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천 청라 그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뭐 예. 배터리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당시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아하,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소방 당국이 좀 실험을 해봤더니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그 불이 계속 나고 있지만은 그 예. 주변인 차량들까지는 확산되거나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기차 예. 주차를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예. 과연 우리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이런 소방시설이 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특히 이제 제주도 도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 지금 제주도의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사실 도에서도 관련된 여러 대책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뭐 전국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고 또 도내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인데 이 전기차 화재 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는 거는 외부 차량 무조건 주차 금지. 예. 뭐 입주민 차량의 경우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야 이제 주차 금지 이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외부 차량의 경우는 뭐 전기차는 아예 받지 않는 뭐 그 아파트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주차 타워 같은 데서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충전 시설을 아예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제 이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뭐 혹시 모를 예, 충전 중에 예. 발생할 수 있는 그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선박에 예, 전기차를 예. 아예 선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예. 전기차는 보통 이제 충전율, 충전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게이지를 보면은 뭐 100%, 그다음에 90%, 50%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다 선적을 해줬는데 지금은 최하 90%, 그다음에 뭐 50% 막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객선사에서 말하기는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발생했을 때 예. 진화를 할 수 있지만은 완전 진화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전기차의 선적을 좀 예.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보면은 이 전주 그 부산 그다음에
그 목포 완도 등 이제 여러 곳에서 자차를 갖고 있는 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자차를 끌고 또 육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전기차 선적의 어떤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회 각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전기차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일단 9월 13일까지 이게 도내 주요 시설의 어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먼저 민간 합동 점거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공공 그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예. 이거를 뭐 민간에게도 좀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충전 90% 이하 예.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거를 법안으로 뭐 조례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에 비하면은 제주도는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도정의 움직임 과 달리 그 제주 지역 일부 이제 공동주택과 이제 대형 건물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어떤 지상 이전을 완전히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아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는 예.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1,368개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시설을 다 지상으로 이전하기는 뭐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근데 앞서 전기차를 보유한 이 그 렌터카 회사에서는 예. 출고 시에 90%만 충전된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아하.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도 문제이긴 한데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확실한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죠. 중산간 개발 제한, 그런데 일부는 허용, 이렇게 잡아오셨습니다. 예, 이제 지난 7일이죠. 이제 제주도가 이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해발 고도 300m 이상의 어떤 중산간 지역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언뜻 보면은 뭐 중산간 지역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은 하나그룹의 어떤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도 허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첨단 산업단지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예, 예. 이 도내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야 이거 오히려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설명회 얘기하셨는데 이번 설명회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면서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통 이제 설명회나 이제 공청회, 이제 주민 설명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4일 한 2주 전에 벌써 공고를 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와서 좀 듣고 자기 예. 의견 이제 개진하는데 이 설명회는 당일 그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아, 당일날 게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아 이게 무슨 촉각을 다루는 시안도 아니고 예. 왜 당일에 게시하고 설명을 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의구심을 가졌고 예. 혹자는 이제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고 이렇게 당일에 게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에 필요한 어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를 그냥 예. 온라인에 싹 돌려갖고 예. 뭐 목소리를 안 듣겠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중산간을 보존하겠다는 어떤 계획이지만은 예. 이상하게 하나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옛 탐라대학 부지에 이제 위성 그 공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애월에 들어서는 이제 대규모 휴양 관광 단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허용을 해서 계속 예. 이제 의구심이나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뭐 기준안을 수립하는 어떤 시점이 겹쳤을 뿐 예, 예. 뭐 절대 특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제주 중산간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한화가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은 지금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서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산간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두 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개발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관광 휴양 단지 그중에서 또 콘도미니엄 개발 쪽에 좀 치중된다 이런 목소리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지금 뭐 MBC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 제주 MBC에서 연속으로 이 그 도내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좀 파헤치고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취향 결과를 보면은 이 개발 사업장들이 이 돈 되는 숙박 시설은 먼저 하고 예. 돈이 안 되는 그런 뭐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은
계속 뒷전으로 미루는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던 그 백통신원 리조트도 원래는 뭐 맥주 박물관, 생태 테마파크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 삭제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라산 중산간에 이제 조성된 롯데 리조트도 예. 휴양 콘도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뭐 예. 안 할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계획 변경을 또 허용해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영훈 도전이 추진하고 있는 이 중산간 도시 관리 계획도 보면은 예. 처음에는 뭐 개발과 보존 같이 하겠다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뭐 다 같이 하겠다고 이제 민간 사업자들 얘기하는데 예. 나중에 가다 보면 돈 되는 사업만 알짜배기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과연 오영훈 도정이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솔직히 저는 대묻고 싶은 게 그동안에 그런 처벌이나 제재를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허용 쪽이 아까웠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중산간 개발 사업이 과연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좀 오영훈 도지사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허가할 때까지는 도가 갑인데 허가하고 나서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끌려다닌 경향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다뤄봤고요.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에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동현 제주민회총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다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 그리고 4.3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두 분을 좀 모셨고요. 한 분은 4.3 평화재단 전 이사셨고 한 분은 또 4.3 중앙위원이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초유의 좀 사태였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두 분의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양쪽으로 좀 나뉘었던 광복절 기념식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결국은 이제 양쪽으로 나눴다고 얘기는 되지만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광복회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를 가졌다. 예. 거기에 또 나아가서 야당이 또 그쪽에 주로 많이 참석을 했다라는 예,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불만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예. 광복회에서 광복적이라는 온 나라가 나아가서 어쩌면 온 민족이 같이 이제 축하를 해야 하는 자리 행사를 예. 그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하지 않았나. 예, 예. 물론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떤 별도로 행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광복회의 어떤 그 존재 이의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좀 이제 비판적인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광복회가 혼자만 떨어져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로워 보여서 예. 뭔가 좀 이제 동지적인 어떤 그 연대감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권에서 그거에 또 동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예예.
쪼개진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셨는데 일단 광복회에서는 정치권을 공식적으로 초대한 바는 없다고 밝혔었고 예, 예. 뭐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자, 김동연 이사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을.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예.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독립민족 기념관장에 임명된 김영석 관장이 일단 친일파 명단 예. 다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의 역사, 저항의 정신을 훼손한 게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는 분명히 필요했고 예. 그런 항의에 대한 일종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약간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굉장히 많구나. 이게 새로운 또 역사 전쟁을 현 정부가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역사 인식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과 관련해서 여러 설왕설래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좀 의미를 찾아보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있는데 그 기념사 항상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광복절에는 이 기념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는 다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얘기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뭐 우리 사회의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부적절하다고 보죠. 특히 이제 자꾸 뭐 일본이 사죄를 굉장히 여러 번 했다. 예. 그래서 뭐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예. 일본이 사죄를 했죠. 한 적이 외교적 수사로 사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죄, 그 책임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복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묻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미래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이런 수준의 발언들은 그 지난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좀 큰 기조를 이뤘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그런 기조 사용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히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한 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냉전 체제의 사고관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퇴행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기념사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매우 말씀. 부적절하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느낌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가 광복 79주년이거든요. 내년이면 예. 80주년이 될 테고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100주년도 될 겁니다. 일제가 우리 36년의 국권 침탈 기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만 36년이 안 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 미래나 현재를 생각해보기 전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에 광복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정부 수립이 48년이 됐는데 그 정말 황금 같은 시기가 어쩌면 또 새로운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 결집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1950년에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어쩌면 그 시점이 일제 그 국권 침탈을 정리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예, 예.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할 때는 먼저 그냥 감정적인 사과보다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백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시기가 45년 이후에 48년까지의 그 시기가 일본하고 관계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예. 청구권 협상까지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시점을 뭐 누구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좌우의 냉전 그 체제 속에서 예, 예. 내부적으로 분련이 됐었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은
한반도에 금수물자를 공급하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아픈 역사의 과정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한테 그걸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예. 일방적인 목소리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그게 어쩌면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큰 어떤 그 동조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서 예, 예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건 내부적으로 이제 예. 내년에 이제 80주년이 되고 앞으로 곧 100주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떤 승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 분단의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셨다고 봐요. 예, 다만 예, 그 구체적인 그 내용 중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로 봅니다만은 그 어떤 궁극적인 전략적인 지향점만큼은 정확히 집어내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김태호 제1차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그 수십 차례에 걸친 사과에 좀 피로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제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예. 도대체 이제 그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라는 거는 어떤 뭐를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가 돼야 사과가 예. 되는 건데 그거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아주 그 수사적인 뭐 성념에 정을 표한다 뭐 고통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것들이 예.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하나 짚어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일합병조약 1900이 있었던 한일합병조약이 애초에 무효였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역대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잘못했느냐. 일본은 그 자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불법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사례들.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면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래를 위한 어떤 발전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반성이 없이 어떻게 우호적인 한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현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게 우리는 이제 그 4.3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예민함이 사실 뉴라이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제주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좀 기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광복절 기념식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각계에 좀 퍼지고 있다, 임명되고 있다. 거기서부터 좀 논란의 출발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뿐 아니라 이분은 뭐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외부에서는 뉴라이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여러 역사기관들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뉴라이트 인사들이 좀 많이 중용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보면 좋겠습니까? 이상형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 부분은. 그건 윤석열 정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의 부재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라이트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연주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입장을 두고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일으켜왔고 문명을 전달해왔다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1년 일군의 학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통계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사회의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것을 예. 확대해야 되는 공적 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들이고 이런 인사들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의 인사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얼마나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인식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좀 역사관과 관련해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자 이번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을 뉴라이트라는 하나의 범주로 예, 예. 이제 묶어서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평가를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을 제가 이제 그 뭐 사실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은 아니라서 예, 예. 인터넷이나 이런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예. 대개는 이제 60대 후반이시고 그 나름대로 이제 사학계에서 자기 분야를 갖고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경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이제 경제도 이제 경제 사학 예, 쪽에 예.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학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제 사학에 공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 국권 상실 이후 본격적인 시장 경제에 편입된 그때 예, 예.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역사를 예. 또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그리고 예, 예. 그 있는 팩트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예. 그 이전에 근대적인 시장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일제 시대 때가 살기 좋았단 말이냐 예, 예.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뉴라이트라는 그룹으로 묶게 되는데 예. 저는 그런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했던 발언이나 연구의 내용을 예, 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같이 토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예. 이거를 기존의 어떤 그 반일적인 시각에 예. 반대되는 새로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예, 예. 무조건 이제 그분들을 공격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오히려 이번에 광복절을 통해서 예, 예. 어떤 그 새로운 그 저 별도의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100분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의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예.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좀 디테일한 심층 토론을 가졌으면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매도는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한 부류로 네. 묶어서. 그런데 네. 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그분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임명이 들어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거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임명이라는 거는 어차피 예. 이제 인사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론의 결과를 보고 임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네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뭐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세평만 받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역사 의식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역사 의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 의식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지금 임명되신 분들 이번에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가장 큰 화두에 올랐었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좀 있는데 임명 자체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임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학문의 자유 있지요. 사상의 자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몇 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지향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게 임명되는 게 맞느냐?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걸 네? 자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게 왜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변호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965년에 한일협정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2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2조에 보면 1910년 8월 22일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하고 대일본 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우리는 애초에 무효라는 입장이고 당초에 무효라는 입장이고 예, 예.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이후부터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학문적인 자유장에서 그것이 과연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건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그게 당초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라이트라고 하는 이 특히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논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향점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독립기념관 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관장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학자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관장으로 그러니까 임명하는 건 학문의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 그런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반론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죠. 예, 그 청권 협정의 그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예, 예. 국민적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심층 있는 토론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아, 1965년 한일협정 예. 체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토론이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뭐 저기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조문에서 말하는 그 조약의 무효라는 것이 소급해서 무효인지 앞으로 무효인지 양쪽에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애매한 문구로 예. 그 당시에 협상을 좀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컨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정부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예. 그 아까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낙성대는 이제 서울대 후문에 입건되는 그 강감찬 그 탄생지 아닙니까? 예, 그쪽에 예. 이제 아마 서울대 사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당체인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 재산의 86%가 적산이다. 적산이란 말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간 물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한반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1인당 200달러다. 뭐 이런 식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예, 예. 아마 군인하고 민간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한국에서 기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금괴로 바꿔서 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200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남겨진 게 적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화를 받고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예. 비판을 하냐면 국권 침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적산도 다 불법 재산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한 비판인가. 국권 침탈이라는 거는 불법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예, 예. 그 이후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 결합해서 인간의 노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 자체의 불법과 적법을 나누는 게 이게 가능한 이제 비판인가?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하면 자,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일종의 궤변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2012년에 제기된 판결이 2018년 확정이 됐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보고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구성부분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 관계 중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지향점과 한국 정부의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지 모든 잠깐만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는 1913년에 토지교사령 이후에 논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논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 만들어진 그 토지 아니에요. 토지 재산권 네, 변경이 주시죠. 전부 다 불법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지역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의 독립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의 출발이 어느 정도가 다른가를 지금 두 분께서 보여줬던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합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사 광복 지금 8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도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이 초반에 좀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 토론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시고 임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글쎄요. 이 뉴라이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두 분께서 조금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자 제가 걱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우리 4.3 쪽에 흘러들어왔을 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걱정,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그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 과거 발언을 보면은
제주 4.3이 지금까지 정립되는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로당의 50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 외에도 그 이전에 그 임명되신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4.3과 관련된 여러 역사 인식들이 지금 정립된 개념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역사학계에 있고 역사기관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상과 관련된 또 그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전 4.3 중앙위원이신 현덕기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3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뭐 정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또 확립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정립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1권, 소위 말하는 총론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대해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아무리 이제 주관이 뚜렷하고 해서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김영석 그 새로운 그 독립 기념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 그거는 그분의 좀 이렇게 경솔한 발언이죠. 우리가 그거 이상의 우계를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싸운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주 4.3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선 어떤 싸움, 그 싸움의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자체는 폭동으로서 성격이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 정부의 역사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뭐 일개 개인이 4.3 진상조사 보고서 특히 정부가 채택한 어떻게 흔들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정부의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정부의 어떤 주요 역사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이 역사인식이 이러다면 그리고 진화위 위원장조차도 전시 시기에는 그러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역사에 중요한 기관장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관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제주 4.3 문제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이런 부분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정립돼 있는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저는 그게 일관되게 소명하는 유라이트를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3일을 기념하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4월 3일은 봉기 한 날이고 폭동일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광복절 축사와 맥락이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그렇게 4.3을 뒤흔들고 그리고 4.3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을 왜곡시키려 해왔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라고 걱정하실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중앙위원을 해봤지만 그 여야 균형 있게 의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4.3 그 이제 추가 진상조사 보고가 이제 그 이제 어쨌든 만들어질 텐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고 걸러질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어진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들여다 보면 조금씩 어떤 그 뭐랄까 스펙트럼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위원 구성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저기 발언에 의해서 흔들어지는 않는다 보고요. 사실은 홍준표 시장 그 사람 무식해서 그런 거죠. 4.3이라는 그 전체적인 기간이 7년 동안 이루어진 기간인데 그러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느 날을 꼽으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한번 꼽아보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셨고.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두 분의 토론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사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그렇게 분열된 목소리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촉발된 이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보수 내에서의 갈등이 좀 일어난다라는 그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독립과정이라든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국절, 그러니까 건국 시점을 언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보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보수 일각의 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굳이 예.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행사를 따로 하는 광복절 기념 행사를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저 광복회장을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동안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어떤 그 사학계라든가 어떤 네. 저 지성사회가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있었어요. 일방적인 흐름. 예,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저기 좀 어떤 대중의 공격을 예. 받을까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어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예. 많은 허물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을 평가하고 싶은데 예. 대통령의 용기와 기계에 의해서 예. 그런 묻혀있던 목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인사에도 반영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독립기념관이 이후의 행태에 예. 있어서 우리나라 독립의 운동의 역사라든가 광복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놓고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사전적으로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그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취임 초기부터 친일파 명단 잘못했다고 예. 이렇게 친일파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기준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하면서 얘기가 조금 샜습니다. 사상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좀 다시 넘어갔는데 제가 그 부분 하나는 아마 좀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의 그 이렇게 좀 논란이 촉발되는 부분들 좀 대통령의 뭐 역사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런 임명 과정들이 오히려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다양한 역사 인식들을 깨우고 그것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예, 부분은 저는 좀 보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예. 변호사님.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시고 얘기하시죠. 예. 백과정명식의 예. 역사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양하게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예. 어떤 네. 어떤 민족주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예. 일방적으로 반일, 친일 이런 식의 두 가지 구분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와 있었다. 진실을 네.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저도 학계에 네. 몸담고 있는 사람은 한 말씀 드리면 예. 그동안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있었죠. 그리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해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요즘 학계에서는 근대화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담론회장에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미 학술적 장에서 거의 퇴출 수준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20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학술적인 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요. 이게 역사 인식의 출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까 현 변호사님께서 확정적으로 그 4.3의 그 인식이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뭐 내부에 그 4.3 이제 위원회 중앙위원회도 예, 예.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제 추가 진상조사 위원회 예, 예. 소위에서 있어서 그 내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랑 이게 근데 다른 분들 아닙니까? 지금? 아, 반지 닦였지만 바뀌었다고 해서도 예, 예. 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흔히 흐름은 예, 바뀌지 않을 예,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워낙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서 회의도 자주 안 하고 지금 4.3 임기 만료된 의원 추천도 안 하는데 뭔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그 사상과 관련해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절차도 있고 뭐 형사 소송도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일각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흐름이 바뀌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서 혹시나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보상도 좀 늦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 있는 거죠. 이게 사상 뭐 희생자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뵈면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나타냅니다. 지금의 예, 지금부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지금 사상이 엊그제도 관련 사상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만 구금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제2주에 대한 어떤 소유 사태에 대한 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김영석 관장처럼 사상이 폭동이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역사 문제를 다루는 기관장이 주류가 된다 예, 예. 주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인식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이 사상을 흔들게 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예, 그 4.3에 대해서는 예. 그 이제 전에 이제 그 우리 평화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예. 100가지 사람을 만나면 그 100가지 사람이 다 다르게 보는 게 4.3이다라는 그 그만큼 다양하고 예. 긴 기간에 걸쳤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을 보고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예.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를 과거 20년 전에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작업을 해온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고 지켜나가고 그 방향으로 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나온 것이 사실 우리가 아직 정명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100가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 큰 흐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마 변호사님에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마무리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좀 사선과 관련해서 불안한 기운이 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제주도나 제주도민들 차원에서는 지금 정부 하에서 지금 뉴라이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부터 하도록 하죠. 이런 도민적인 정서, 예. 의견들을 끊임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삼이라고 하는 이 정의, 그리고 사삼에 대한 어떤 진상보고서가 이론의 어떤 성과들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것들을 뭐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다음 뭐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예, 지금 뭐 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작업은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삼 그 평화공원에 대한 2차 확충 예. 그 건설 작업이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도 이렇게 올해 안에 시작될 걸로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삼이 이뤄냈던 성과 그 연장선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어느 조금 더 사삼을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뭐 정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열한 또 토론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 사삼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평가하고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그 명예 회복과 보상 그리고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뜨거운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가장 또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제가 느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토론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기관장의 임명이 이루어졌다면은 좀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이야기 있을 때마다 종종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오늘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역사라는 것은 종종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역시 해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해석의 주체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현실과 미래의 모습, 아직은 미완인 우리의 과거사 청산과 정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